서로 돌아보아 공동체를 만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가운데서 너희들이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돌아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돌아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혼자인 사람이 없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혼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혼자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공동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는데 서로에게 유익한 공동체가 되라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물음을 던지는 거죠.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가?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일은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있는 곳에는, 교회 안에는 늘 싸움이 있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겠다고 와서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근데 싸우는 사람들은 다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왜 싸우냐면, 나쁜 의미의 싸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싸움들은 잘하려고 싸우는 거죠. 그리고 네가 더 귀하냐, 내가 더 귀하냐,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은사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지체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도 코도 귀도 손도 발도 없으면 안 되는 서로가 중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중요한 것을 통해서 서로의 통찰을 나누고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때로는 서로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는 건 모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모임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들이 그 모임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그것이 빠져있는 모임이 목적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모이는 게 힘든 거예요. 아,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우리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개별적인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데 개별적인 여러분들이 공동체의 관계를 맺는 것은 예배를 넘어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들에게 서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정말 우리들이 축복으로 느낄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서로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이 NIV 성경에 보니까 영어 단어로 consider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 consider라고 하는 말은 고려하다,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야, 여기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있구나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참다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모임과 만남 가운데 구조적인 것까지 보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 이 말씀을 보니까 진정한 공동체의 의미는 추울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때문에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에는 공동체가 우리들에게 어떤 유익인지 모르는데 우리들이 힘들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춥고 서럽고 어려운 데를 지나갈 때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따뜻하고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참다운 공동체의 모습이죠.